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착용 분해 리뷰는 제가 한 달 전쯤 언박싱 했던 호카 오네오네의 본디 에이드입니다. 제가 뭐 한 달 동안 오롯이 이 신발만 신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상용 또 운동용으로 꽤 신어봤는데요. 제가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업그레이드는 맞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우선 신발의 장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넓어진 아웃솔에 따른 안정성이고요. 그리고 미드솔의 쿠션이 전작에 비해서 소프트해졌는데 이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되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7탄과 8탄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은 뭐 호불호가 나눠질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장점이라고까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사이즈는 뭐 정사이즈 괜찮았고요. 저처럼 발볼 있으신 분들은 와이드 버전 신으시면 되고 이번에 또 노멀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발볼 얇으신 분들은 노멀 버전을 신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솔의 내구성은 뭐 지우개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좋다라고까지는 말하기 힘든 살짝은 무른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접지력은 제가 전에 쇼츠로 비 오는 날 대리석 바닥에서 그 삑삑 소리 나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소리에 비해서는 접지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비 오는 날은 좀 미끄러운 편이니까 그것도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드솔이 소프트해졌다는 게 왜 장점이자 단점이냐면 물론 소프트해진 쿠션감이 착용감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정작 신고 러닝을 해보면 반발력이 전작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용으로 뭐 하루 종일 신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불만을 느끼지 못했는데 운동 시에 반발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니까 과연 이게 업그레이드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호카에도 다양한 용도에 다양한 종류의 라인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하5나 카본X, 본디X처럼 전문 러닝화 라인업 그리고 뭐 등산화 라인업 각자의 용도에 최적화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디 시리즈는 점점 일상화로 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본디 6나 7의 디자인에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으로 변했는데 제가 언박싱에서 소개했듯이 앞, 뒤, 발구름도 더 날렵하게 해놨고 그런데 정작 용도는 일상용. 뭔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간이 호카 신발을 신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신발은 편한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뭔가 신발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재미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신발 자체가 특색이 있어서 재미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컨 찬스를 노려서 아주 좋은 가격에 득템해서 신어보는 재미도 있는데요. 호카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할인도 거의 없고 뭐 해봐야 뭐 찔끔찔끔 하고요. 그리고 착용했을 때 뭐 하루 종일 신고 다니면 편한데 그냥 딱 거기까지.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199,000원에 이만큼 편한 신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브랜드에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키 주맥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199,000원이면 딱 떠오르는 게 주맥스 인빈서블런이죠. 과연 인빈서블런과 본디를 비교했을 때 선택의 결과는 나눠지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인빈서블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딱 애매하다입니다. 그냥 내 돈 주고 정가에 사서 신기에는 조금 그렇고 누군가에게 선물 받아서 신었을 때는 아주 만족스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본디 에잇의 저의 착용 리뷰였습니다. 신발은 이미 분해를 해놨거든요. 짧게 분해 장면 보시면서 또 저희 슈퍼땡스 광고도 한번 봐주시고요. 바로 스펙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호카 본디 에잇의 새로 분해단면 모습입니다. 아치 부분에 쉔크 없이 미드솔 하나로만 통째로 되어 있고요. 호카 공홈에 보면 EVA 미드솔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요새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코르테지에 사용되는 그 스폰지, 그 EVA뿐만이 아니고 EVA를 가지고 팽창을 한 다음에 몇 번을 압축하느냐에 따라서 그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장 잘 활용하는 브랜드가 호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트로발보드는 직물 소재와 얇은 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축의 높이는 30mm 정도 되고요. 압축의 높이는 26mm 정도로 약 4mm 정도의 옵셋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치쪽 부분에 쉔크가 없기 때문에 뒤축이 많이 눌립니다. 그래서 거의 옵셋이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거기에도 추가로 이 아치 부분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뒤축이 눌리면서 아치 부분이 도드라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전 있으신 분들한테는 살짝 도움이 될것 같지만 내전화가 아님에도 예상치 못한 아치의 높음으로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안쪽 실제 길이는 28cm로 275 사이즈 치고는 길이감이 살짝 길게 나왔고요. 4cm 그리고 5cm로 압축의 폭은 9cm이고요. 신발형은 안쪽에 두툼한 스펀지 한 장, 그리고 앞뒤 커버로 되어 있고, 꽤 두툼하고 넓은 편이라 신었을 때 안락하게 잘 감싸주는 편이었고요. 형은 이런 밴드가 한쪽에는 달려 있고, 한쪽은 이렇게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퍼는 엔지니어드 메쉬 얇게 한겹으로 되어 있고, 앞코 덧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얇은 힐컵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안쪽에 힐패딩,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하늘색으로 힐패딩이 두겹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미드솔도 한 가지 폼으로만 되어 있고, 확실히 러닝화는 이렇게 분해했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다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맥스 쿠션인 게 기리나로 등장했던 본디가 지금은 조금 그 위력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호카에서는 아직도 가장 많이 팔리는 메인 모델이긴 하지만 이 명성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앞으로 전개되는 시리즈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호카 본디 A까지고 착용 분해 리뷰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